친환경 대중교통수단인 배터리 자동교환 전기버스가 시범 운행됩니다. 배터리 자동교환 전기버스는 버스 천장 위에 배터리를 장착해 운행하다가 버스 정류장에서 잠시 정차할 동안 미리 충전된 다른 배터리로 신속하게 자동 교환해주는 시스템인데요. 국토부는 그동안 도로교통 분야의 탄소 배출을 감축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중심의 친환경 교통시스템 구축 정책을 추진해왔지만 긴 충전 시간과 높은 배터리 가격 등의 문제점이 발생돼 왔습니다. 이에 2010년 12월부터 R&D 사업을 추진해 지난 7월 배터리 자동 교환형 전기버스와 배터리 자동 교환 시설 등의 시제품 개발을 완성했습니다. 이번에 시범적으로 운행되는 구간은 포항시에 위치한 약 22km의 노인복지회관 셔틀 순환 노선으로 전기버스 2대와 배터리 6개, 배터리 교환 시설 1개소가 투입되는데요. 안전성 검증 후 2013년부터 일반 이용자를 대상으로 시범 운행을 실시할 계획입니다.